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보내는 메모. 과연 복실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달라고. 일단 아줌마를 따라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데는 성공. 언제 한자리에만 있었냐는 듯 나오자마자 힘차게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더니 날렵하게 어디론가 들어갔다. 아파트 밖으로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는데 있는데? 없어.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일단 복실이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한 상황. 평소엔 아침 저녁으로 와있던 녀석이 오늘따라 보이질 않는다. 아, 이 시간에 올 때 됐잖아요. 네, 아, 올 때 됐는데 다른 때 같으면 퇴근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있으면 옷까지 왔거든요. 근데 오늘 안 보이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괜히 걱정되는 마음이 커지던 그 순간 혹시리가 왔다. 왔다. 뭔가 답이 걱정과는 있을까요? 달리 밝은 표정의 녀석. 아싸, 혹시 어디 보자. 혹시라 어디 한번 볼까? 어머, 진짜 써 있어. 벌써? 네? 어머, 고강시장 앞에 지나가던데 놀이터 앞에서 봤어요. 주인은 아니고. 메모지 안에는 복실이가 반나절 동안 돌아다녔던 흔적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는데. 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단서가 나타났다. 세탁소 강아지입니다. 이렇게 써있네. 복실이가 어느 세탁소 강아지다? 복실이 행동 반경 내에 있는 세탁소는 총 5개. 제작진 5개의 세탁소를 모두 찾아가 보기로 했다. 흔적이 없는데 장안이 휴지를 안 해. 모르겠네. 하나 남았어. 하나. 혹시 누군가 장난으로 써놓은 메모였나 의심이 가던 그때, 세상에, 한 세탁소 안에 떡하니 앉아있는 폭실이. 뭐야? 공무사팀인데요. 예. 혹시 이 개 주인 맞으세요? 예, 맞아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아, 이름이 뭐예요? 깐돌이요. 원래 이름이 깐돌이? 폭실이가 아니었어요. 네, 저 깐돌이 맞고요. 세탁소집 귀한 아들이에요. 묶어놓으면은 내달라고 난리야. 묶지를 못해. 아, 이게 묶기만 하면 나가고 싶어하는 깐돌이 때문에. 안 그래도 아저씨 역시 어딜 그렇게 가나 궁금했다는데. 뭐 하는 거야 이 앞에서 그래. 아니 이 앞에는 어디요 이건 또. 이 앞에서 계속 있다는 거 이렇게? 묶어놓으면 하루 종일 시무루. 내보내달라고 일도 못할 정도로 지저대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거의 풀어놓고 지냈다는 건데. 어엿하게 집이 있는. 아빠 나 좀 내보내주란 말이에요. 내보내줘요. 그런 연유로 족쇄만 풀리면 깐돌이는 또또 쭈쭈네 집 앞으로 고고싱. 사랑에 빠져 이러는 걸 마냥 모를 수도 없고. 여기 가서는 괜히 집 없는 개 취급당하는 게 편없죠. 네, 밖에 복실이 왔어. 나왔어. 왔다니까. 안아봐요. 이렇게 복실이 아니 깐돌이가 찾아올 때마다 집안에선 또 난리가 난다. 깐돌이 보고 싶다고 문 열어달라고 낑낑대는 쭈쭈는 안 하던 고집까지 부려대고. 그죠. 예. 야, 너는 뭐 자존심 높냐? 왜 그러냐, 쭈쭈야. 너 또 도망가려고 그러지 너? 어? 너 복실이하고 도망가려고 그러지? 그럼요. 안 돼. 예. 쭈쭈 아들 까미의 신경질은 하루가 다르게 더 심해지는데. 남사스러운 거죠. 문 밖에 깐돌이는 또 깐돌이대로 안절부절 못하는 상황. 저 문이 언제 열리나 온 신경이 곤두서서 그것만 기다리고 있으니. 어머야. 어디서 작은 소리만 나도. 열렸죠. 쭈쭈가 나왔나? 고개 돌리기 바쁘다. 너 집에 안 갔냐? 예? 아까 왔었어 계속. 구박과 핀잔 파들이야 주인 없는 개라 오해를 받으며 쭈쭈만 기다리는 깐돌이. 무슨 순회하지 안 되겠네. 우선 깐돌이를 위한 특별 선물을 준비했다. 하도 돌아다녀서 몸이 그냥 탱탱하네. 근육이 그냥 장난 아니야. 일단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라 깐돌이의 정보를 확실하게 하기로 했는데. 됐어요? 집도 주인도 이름도 있는 녀석임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만약에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이 마이크로칩으로 확인이 되면 집으로 주인 없는 개라고 오해받지 않고요. 집으로 찾아오기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또 한눈에 봤을 때 유기견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예쁜 이름표도 달았다.